안녕하세요. 애틀랜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 어제가 부활절이었죠? 저도 영상으로 부활절 미사를 보고요. 계란을 삶았어요. 이거는 오크, 이거는 인스턴트팟. 저희 큰아들이 오크에 삶은 맥반석 계란. 큰아들은 맥반석이라는 거 모르고요. 그냥 목욕탕 계란 해달라 그래요.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목욕탕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꼭이 맥반석 계란을 먹었던 추억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또 부활절에 의미도 새길 겸 오크 목욕탕 계란을 쪄봤고요. 이거를 하면서 인스턴트팟에서도 그 맛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똑같은 시간에 오크와 인스턴트팟에 같이 7시간 계란을 삶았습니다. 이 맥반석 계란 어떤 게더 맛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같이 드셔보실래요? 이거는 목욕탕 계란입니다. 이게 인스턴트팟에 찐 거예요. 거의 뭐 오크 계란하고 똑같이 보이죠? 오크를 굉장히 비싸게 사서 처음에는 인삼을 사다가 홍삼을 만들어 먹으려고 샀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렇게 해 먹었었고요. 근데 그것도 좀 귀찮고,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이 오크의 기능이 계란을 쪄 먹는 거 외에는 없어요. 오크 계란이에요? 탱탱하죠? 오크 계란이에요? 탱탱하죠? 오크 계란과 인스턴트팟의 계란입니다. 오크와 인스턴트팟. 봐서는 색깔 잘 모르겠죠? 정말 자세히 비교를 한다면 오크가 조금 더 색깔이 진해요. 그리고 이 흰자가 이렇게 만졌을 때 약간 더 탱탱한 느낌이 납니다. 이거는 잘라본 거고요. 보시면 네, 노린자 색깔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노린자가 맛도 거의 똑같고요. 차이가 있다면 이 흰자의 탱탱함인 것 같아요. 오크 계란이 흰자가 조금 더 탱탱해요. 네. 오크. 정말 탱탱해요. 인스턴트팟. 탱탱해요. 노린자는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흰자가 조금 더 오크가 탱탱한 맛을 내고요. 노린자는 거의 비슷해요. 꼭 한번 인스턴트팟 가지고 있으시다면 인스턴트팟 맥반석 찜질방 계란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인스턴트팟 찜질방 계란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오크와 인스턴트팟으로 계란, 맥반석 계란, 찜질방 계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게더 맛있고 잘 될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맥반석 계란을 인스턴트팟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영상에 많이 나오는데 두 개를 비교한 건 없더라고요. 인스턴트팟은 시간 설정이 안 돼요. 오크는 7시간으로 계란을 찌는 거고요. 인스턴트팟은 시간 설정이 안 되고 분으로만 설정이 돼서 7시간이면은 420분. 아까 계산을 잘못했네요. 420분이니까 210분씩 두 번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다시 매뉴얼로 230분 되었네요. 아까 230분 똑같이 7시간이면 얘는 200분 하면은 47이 아니야. 7시간이면 7420분이니까 150분 하면 맞는 거네. 산수를 못해요, 산수를. 오케이. 그러면 2시간 39분 남았네요. 그가 조금 쫄깃쫄깃함이 더해요. 흰자가. 노린자는 잘 모르겠고 흰자의 쫄깃함이 오크가 확실히 더 있네요.